네, 부소 산성에 왔습니다. 한번 그 사자루 낙하암과 고란사 구두레 공원이 있는 부소 산성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소 산성 입구에 왔습니다. 저 왼쪽이 부소 산성 매표소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B가 있습니다. 세계 유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 감북리 유적과 부소 산성 매표소 어른 기준 2,000원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대한민국 중서부에 있는 백제의 왕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공주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감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나성,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이 있고요.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옆에 또 부여 부소산성 사적 제5호고요. 부소산성은 백제시대의 중심을 이룬 산성으로 도성을 방어하는 핵심 시설이며 백제가 사비로 도읍을 옮긴 백제 성황 16년 이전에 이미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여기 표지가 있는데요. 낙하암은 왼쪽으로 1.2km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낙하암 가는 길입니다. 낙하암 가는 길입니다. 낙화암 올라가는 길에 부여 부소산성 서복 사지라고 합니다. 부여 부소산성 서복 사지는 목탑지 기단 신초석에서 금동제갑판의 출토됨에 따라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여겨지는 백제시대 사찰터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낙하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낙하암은 부소산 북쪽 백마강을 향해 우뚝 서 있는 큰 바위라고 합니다. 한번 백마강을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게 또 유람선 비슷한 배가 또 지나가네요. 낙하암에서 바라본 백마강입니다. 낙하암 이어서 이제 사자루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50m입니다. 사자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자루는 부소산성에서 가장 높은 곳인 송월대에 있는 누각이라고 합니다. 사자루입니다.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